네, 안녕하세요. 아두이노와 팅커캐드 네, 7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두이노와 팅커캐드를 하는 중에 초음파 거리 센서를 배웠고요. 초음파 거리 센서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피에조 부저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는 그 둘을 합쳐서 실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소리가 울리는 것을 한번 팅커캐드로 아두이노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팅커캐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드는 집어넣고요. 먼저 기본에서 가장 아두이노 네, 우노 보드를 꺼내고요. 좀 크네요. 네, 꺼내고요. 다음 영원한 단자 우리의 친구 브레드보드를 꺼내겠습니다. 네. 자, 브레드보드 이렇게 꺼내고 아두이노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초음파 거리 센서 4핀짜리를 쓰려면 어디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모드에서 쭉 내려보시면 초음파 거리 센서 네, 이렇게 꺼내주고요. 다음 네, 좀 많으니까 기본으로 바꾼 후 피해줘 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한번 회로를 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이렇게 꽂아 편한 쪽에 꽂아 주시고요.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꽂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피에조 부저도 이렇게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플러스는 5V에 뭐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고 클릭하고 네 클릭하고 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아, 그래서 좀 삐뜨네요. 자, 그리고 네 GND 네 클릭해서 클릭 클릭 네, 클릭. 아, 이거 색깔 조금 바꿀게요. 네,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네, 이 색깔은 빨간색 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파란색. 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요. 자, 여기 전원을 연결해야겠죠. 네, 플러스로 갑니다. 네, 마이너스로 갑니다. 네, 플러스는 아까 전에 무슨 색이었죠? 네, 플러스가 빨간색이었죠. 요 색을 바꿀게요. 요 색은 네,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트리거, 트리거는 몇 번으로 가볼까요? 트리거 5번, 에코 4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해야겠죠. 피에조도 네, 피에조 네, 마이너스에 놓고요. 자, 요거는 13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는 끝났고요. 자, 요거 하면 울릴까요? 네, 울리지 않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떤 코딩이 조금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소리야 울려라. 그리고 그 거리가 아니라면 소리는 네, 오프, 꺼져라. 그 꺼져라가 아니죠. 네, 오프해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가시고요. 기본 코드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 조금 넓, 코딩을 조금 넓혀볼까요? 넓히는 게 이쪽 모니터에서 넓히는 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먼저 만약 이런 블럭이 필요하겠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그 숫자 작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코딩이 하나 필요할 테고요. 저희 아까 변수를 만든 게 지워졌네요. 네, 변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변수 우리 팍이었나요? 네, 팍으로 변수를 해서 네, 팍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요거 단위 센티미터. 트리거 핀 우리 몇 번이었죠? 트리거 핀이 네, 5번과 에코 4번이네요. 네, 트리거 핀 4번과 네, 에코 핀 몇 번? 아, 5번하고 4번이네요. 네, 트리거 5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넣고요. 그러면 팍을
센티미터 단위로 트리폰 5번, 에코핀 4번에서 초음파 거리 센서를 읽는 것으로 설정하세요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팝, 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몇 센치보다 작다면이 들어가야겠죠.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어 밑에 계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1 더하기 계산하는 게 있고요. 뭐 부등호, 부등호가 여기에 있네요. 자, 요거를 꺼내 볼게요. 자, 요것은 요기를 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변수에서 팝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이 팝 몇보다 작게 한번 해볼까요? 한 60, 한 70 정도를 해볼까요? 60 정도를 해볼까요? 네. 60cm보다 작다면 소리가 울려라 가 되겠죠. 이걸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60보다 작다. 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네, 소리 네, 볼륨 블럭 여기 있습니다. 네, 소리 보면 1초 동안 60의 톤으로 저희 마지막 6부 영상에서 60의 톤으로는 이게 도음이죠, 그렇죠? 저희는 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미음으로 갈까요? 64. 도레미 64. 1초 동안 64핀으로 핀 몇 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죠? 피해줘보죠? 네, 13번이죠? 네, 13번. 네, 이렇게. 13번에서 스피커를 재생하라. 60보다 작으면 스피커에서 재생해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스피커 끄세요. 네, 이렇게. 핀 몇 번이죠? 13번에서 스피커를 꺼주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어떠세요? 코딩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했고요. 누릅니다. 자, 지금은 113cm니까 울리지 않겠죠?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100cm, 90cm, 80, 70. 야, 좋습니다. 60보다 내려가는 순간. 자, 네, 소리가, 네, 울립니다. 그리고 커지면 다시 소리가 울리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한번 후방 경보등 센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너무 소리가 경박스러운데요? 그렇죠. 깜짝 놀라가지고 오히려 더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꿔주려고 합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한번 소리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문제가 뭘까요? 1초 동안 64의 톤으로 계속 울리니까 1초 동안 디디디디디디디 계속 울리죠. 이게 저는 너무 긴 것 같아요. 한 0.5초로 바꿔볼까요? 네, 0.5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0.5초로 바꾼 게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0.5초로 바꿨지만 그대로 0.5초 후에 잠깐 멈춘 다음에 또 울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5초든 1초든 상관이 없는 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초 대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초 대기. 괜찮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조금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죠? 저는 0.5초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한 0.1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소리가 확실히 어떤가요? 네. 뚜뚜뚜. 네. 소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됐죠. 요거는 이제 각자 지금 하시는 분들께서 자유롭게 한번 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번처럼 학교정이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딱 가까이 될 때면 띠리리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소리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보면 시간이 남거나 혹은 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후방 감지등 할 때 나는 불이 들어오고 싶어. 네, 불이 들어오고 싶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LED를 넣으면 되겠죠. 저희 LED도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LED를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저희 LED 어떻게 넣었었죠?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저항이죠. 저항 기억나시나요? 네, 225음을 네, 저항을 설정해 주시고요. 225음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225음 넣고요. 자, 요거는 보이시죠? 네, 음극이니까요. 이렇게 음극에 넣고 자, 요거는 양극에 넣으면 안 됐죠. 저희가 명령어를 넣어야 되니까 12번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을 한번 짜볼게요. 우리 LED 불켜라. 네, 높음, 낮음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를 집어넣었으면 됩니다. 자, 우리 LED 몇 번에 연결되었죠? 그렇죠. 핀 10이죠. 핀 12번에 네, 높음으로 설정해라. 12번에 켜라. 60보다 작다면 핀 12 LED를 켜세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네, 핀 12를 어떻게 해라? 낮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코딩을 짜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시작. 네. 시작. 자, 지금 이미 60에 가 있네요. 아, 스포일러를 해버렸습니다. 자, 150에서 자, 70, 자, 49 어떤가요? 네, 불이 켜져 들어왔죠. 네, 불이 켜지고, 네, 불이 켜져도 삐삐삐 울립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한번 60으로 넘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LED 불이 꺼지고, 네, 부저도 꺼지게 되죠. 네, 요렇게, 초음파 센서와 피에조 부저, 그리고 LED를 활용해서 우리 자동차 후방 감지 센서, 요런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걸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